지난 4월에 이어서 다시 두 달 만에 다시 미국을 간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종욱 기자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지난 4월에 미국 서부 쪽을 찾아서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두 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1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서 전용기를 통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서부가 아니라 미 동부와 남부 지역을 좀 순차적으로 둘러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미 동부 보스턴 인근에는 이제 현대차와 현지 전장업체 앱티브 간의 합작회사인 모셔널의 본사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이제 현대차가 인수를 발표했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본사도 이곳에 위치하는데요. 그러니까 정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해당 지역 시장을 둘러보는 것은 물론 자율차나 로봇, 뭐 이런 미래 신산업 전략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현대차가 지난달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의 약 8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거든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로봇,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네. 뭐 이런 신기술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정 회장은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서 앞서 밝혔던 세부 투자 계획과 구체적인 전략 등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7월 말쯤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때 일부 내용을 이제 주주들에게 공유할 것으로 업계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지난 2월에 이제 제네시스 GV80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네. 저희가 한번 또 전해드린 맞아요. 뉴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우주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좀 뉴스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4월에 미국에 갈 때 이 우주와 한번 만나려고 했었다고 해요. 다만 성사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방문에서 그러니까 우주를 다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북미에서 사실 현대차와 기아의 약진이 돋보이는데 지난 1분기 시작도 판매량이 좋았죠. 그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해당 시장의 판매량 또 점유율 상황 어떤 좀 중간 점검해볼까요? 최근 코로나라는 악재 속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죠. 효과를 네. 내고 있어요. 특히 중국 시장이라든지 뭐 국내 시장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북미에서만큼은 굉장히 신바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달 미국에서 현대차가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5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대수로는 9만 대가 넘었고요. 이것이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세 달 연속으로 그 월 기준 판매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서 네. 좀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좀 현대차의 질주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자동차가 잘 팔리나 보니까 투싼이나 소나타, 넥소, 아이오닉 등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두루두루 자동차들이 다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량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고급 브랜드인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도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이달 누적 판매 10만 대 돌파가 유력하다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 역시도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을 75%나 늘렸는데요. 이제 대수로는 8만 대 이상을 팔아치웠고요. 이 역시도 사상 최다 판매 기록이라고 하고요. 특히 최근 현지에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EV6 이거를 현지에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 하루 만에 준비했던 1,500대의 한정 물량이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그런 인기가 해외에서도 통하는 걸 보여준 건데요. 특히 기아가 이번에 엠블럼을 좀 바꿨잖아요. 네. 이 부분이 좀 마케팅적으로 잘 통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지난달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 합계가 약 11%에 달하면서 10년 만에 최대치를 좀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린 차 10대 중에 한 대는 현대 기아차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굉장히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근 북미에서 가속 페달을 현대와 기아가 제대로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뭐 이렇게 분위기는 좋지만 반도체 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금 상존하고 있어서 현대차 기업도 이 점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건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주가는 최근에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까지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소식만 계속 있었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계속 올라갔을 텐데 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를 하면서 지난달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뭐 국내나 국내외 공장을 가동하다가 중단했다가 뭐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네. 특히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들한테 신차 출고가 너무 지연되니까 이제
그 임원진 쪽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문까지 보내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지난달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4%나 추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아 역시도 판매량이 6.4%나 줄었습니다. 이게 반도체 부족에 따른 국내 공장 가동 중단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좀 다행인 점은 있는데 이게 최악의 시점은 지났다는 분석들이 그런 보고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족 이슈에서 가장 어려운 시점이 5월이라고 좀 예상을 해왔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이 시기를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텼고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아가 최근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반도체 수급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완전한 수급난 해소를 당장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외국에서도 이제 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매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현대차와 기아는 반도체 부족 문제로부터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은 자동차 업체 중에 하나라고 꼽았고요. 네. 특히 평균 판매 단가 상승 그리고 뭐 신차 출시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들의 전기차 경쟁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미국에서 추가적인 점유율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서 제가 11%가 이제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이대환 삼성운용 매니저가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한번 보니까 하반기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신차 효과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 같고 또 전동화 사업도 본격화하면서 그냥 현대차 기아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자동차 종목의 상승을 좀 이끌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